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 전파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 비자 문제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그 비자 문제가 항상 걸리는데요. 선교사님들도 그 비자 문제가 참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기 전에 또 미리 그곳을 방문해서 또 선교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첫 1년, 2년 정도는 관광비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관광비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사역지에 가서 장기비자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맞는 그 장기비자를 바꾸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 국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서 그 비자를 갱신하던 중에 학생 비자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감사하게도 그 현지 언어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서 별 어려움 없이 입학 수속을 받고 학생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를 제지당했습니다. 그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것 같은 그런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부하기 위한 입국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학생 비자를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그러자 먼저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 총장의 편지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대사관에 가서 공부하기 위한 입국 비자를 받으려 했는데 그 대사관에서는 학생으로 입국하기 위한 그 비자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관광 비자를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라에 들어가서 그 이민국에 가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갔더니 다시 해외에 가서 받으라고 그러고 또 거기 갔더니 이민국에서 받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 사무실로 이렇게 다니면서 한 10번 정도 넘는 사무실을 이렇게 전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이민국에 있는 경찰이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선교사로 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가면 이렇게 비자가 거절될 것이 거의 확실해서 순간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그 낮에 경찰관 대화가 이렇게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답한 것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한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그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그날이 추방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그곳에 남아서 선교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의 그 손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거짓을 고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인데 그 일부를 숭배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그 작은 것이라도 속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 30년 정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나갔을 때 첫 2년간은 그 유난히 미국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중에 저는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그 선교사님들 모두가 하나같이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방에 커피 마시는 시간 10시에서 10시 반 이렇게 적혀 있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그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는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그 청교도의 신앙정신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주 그 정직한 이렇게 나라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국에 온 후에 그 미국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들 한명두명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그 충격이 아주 이렇게 심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 충격, 그 선교자금 심하거든요. 제가 그 충격을 여기서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죄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죽음을 당했고 또 시편 101편 7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잠언 6장에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그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소한 거짓말은 그 사소한 거짓말을 적당히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요령이며 또 재치라고 하는 그 풍조가 우리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인격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지식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데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이유를 보면 거짓말을 하면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거나 또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돌려받기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러면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쉽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귀찮은 사람으로 전화가 오면 그 만남의 피곤함이 이렇게 먼저 떠올라서 잊지도 않는 약속을 핑계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을 병문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권사님이 아주 많이 아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자신의 병을 그 노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러다 낫겠지, 이러다 낫겠지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말기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이 낙심할까봐 암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가족들은 그냥 필요한 약간의 방사선 치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왜그 약간의 치료인데 왜 이렇게 아플까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이 경우에는 그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한그 일이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그 당연시되는 그 거짓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체면과 그 위신을 중요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반 사회에서도 물론 우리 크리스천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이유는 사회의 환경이 거짓말하게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란 말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학교 교과서나 일반 책들도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도 은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그 정직을 칭찬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바보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되면 싫어하기도 합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돈을 빼먹지 않을 만큼 그 정직한 직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탈세 사실을 신고할 만큼 정직한 직원은 싫어합니다.
우리 사회가 거짓과 부정직 위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기다리기보다는 희생과 손해와 그 비난이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아빠로서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단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 도넛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도넛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끔 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도넛을 사주면 집에 갔을 때 엄마가 도넛을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엄마가 도넛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물어보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다른 말로 넘어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은 이렇게 정직한 것이 아니니까 그 바른 방법은 아닌데 그 문자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위안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그 의도적으로 하거나 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 계획된 경우라면 무심코 하는 거짓말은 그 무의식에 잠재된 그 생각의 반응으로 나타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은 우리 무의식 세계에 주장된 생각과 감정들이 특별한 자극에 의해서 의식화된 후에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 감정을 표현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과 행동이 아주 일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과 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내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혀는 죄 있는 마음을 거짓말로 바꾸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거짓에 대한 최초의 희생자는 누굽니까? 하와이죠. 사단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순종자라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이 두려워서 바로왕과 블레셋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이 여기 참 아름다운 분이 이렇게 참 많으신데요. 힘없고 약한 자 앞에서는 그 자랑거리였지만 권력이 있는 자 앞에서는 그 생명을 위협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서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관심이 점차 다윗에게로 가고 있고 또 그 왕권 유지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자 그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느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도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직업이 뭡니까? 보통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선거 때가 되면 한국도 선거를 했고 미국도 이제 원래 선거가 있을 텐데 당선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한 그 숱한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면 그 국민과 공약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입에 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다 이렇게 다 커서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친다는 말, 그리고 또 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 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예, 저도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어르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실상 그 참 이렇게 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은 그 악의 세계에 속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고 그 파멸로 끌고 가서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근데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또 이익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거짓말은 그 악순환으로 이렇게 되어서 더 강한 거짓말을 하게 되게 됩니다. 아,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마치 내가 경험했던 그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병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인한 피해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단 증세 아시죠? 뭐 담배를 안 피우신 분들인데 그 거짓은 마약과 같아서 그 내성과 금단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한동안 계속하면 그 같은 수준의 거짓말을 해도 그 즐거움이 감소되어서 원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는 재미를 잃고 건태롭고 그리고 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면 정신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뭔가 마음의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육신과 영혼이 파멸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말 속에는 쾌락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 공격하여 난처하게 만들어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무관심한 부모나 무자비한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어려서부터 거짓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고통을 받으며 자랐을 때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생겨서 복수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말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6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67가지니 그리고 이어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과 그 행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함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벌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주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거짓말하는 죄에서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를 영어에서 제가 미션스쿨에 고등학교 다녔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저희 고등학교 그 교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외가 뭘까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Fear 이렇게 두렵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미워하면서도 그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참 좋은 것이지만 뭐 거짓말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심히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엄한 심판으로 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쟁이요 저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속이는 마귀를 먼저 불과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근데 거짓말은 우리가 가급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전도단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YM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홍성근 목사님이 쓴 제가 글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뭐 예배 시간에 말씀하기 어려운데 똥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코를 막아가면서 이렇게 참으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앉아서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통성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즉시 나서서 그것을 깨끗이 치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치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려는 그런 태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게 살려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즉시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거짓말한 상대방에게 대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죄는 보혈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또 거짓말하는 죄를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덕 기준을 그 성경의 기준으로 좀 높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이나 우상 숭배 또는 도덕질을 심각한 죄로 여기죠. 그런데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달리는 작은 악세사리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그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그처럼 이렇게 미워하며 당장 버려야 할 심각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 몇몇 성숙한 뭐 목사님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잘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1장 11절에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처음에 했던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또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경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도덕적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만이 정직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아주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엄청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때 정직하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거룩하기 위한 대가를 치룰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